샬롬.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릅니다. 시딤은 광야의 종착지인 동시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준비 장소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다가오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준비해야 할 곳을 정착지로 여깁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머무르고 싶다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머무르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긴 이유는 머무르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하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않은 것이 재난이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태어나 정착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2세대에게 머무름은 긴장을 풀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속삭입니다.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주저앉도록 괜찮다라고 우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속삭임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은 오직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되었다고 하기 전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에 성경 1독을 했기에 10독을 했기에 백독을 했기에 찬송가를 다 외우기에 수십 년 교회를 다녔기에 직분이 있기에 교회에 아는 사람이 많기에 언제 대표기도를 시켜도 능숙하게 할 수 있기에 사람들이 우리를 건강한 교회라 하기에 이 정도면 되었다 안주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내딛어야 할 걸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이 남았던 백 걸음이 남았던 경주를 포기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정상에 오르기 직전 거짓된 안정감을 향해 발을 내딛어 추락하는 이스라엘은 타락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빙판길을 가던 자동차가 미끄러지듯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인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영적 여정의 빙판길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바로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시작하는 우상숭배입니다. 명백한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유혹하는 여인들 앞에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방 여인에게 호감이 가고 마음이 흔들리고 정욕의 물결에 몸을 던지니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누구에게 절하는지를 깨닫게 못합니다.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부속된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속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경이로움을 느끼며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리게 될 날을 열망하고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아름답다라는 말보다는 섹시하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영화 시사회인데 배우가 얼마나 짧은 치마를 입었는지가 기사로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 고유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높이기보다는 성적 관계의 자극적인 부분만을 홍보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듯 주님은 우리 사회가 성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결국 여호와의 진노는 전염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해결책으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대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모세는 즉각적으로 실행하지를 않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전혀 다르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울에게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한 대상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책임은 사회 지도층이 짊어지고 희생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앙의 영웅 모세도 측근을 처벌할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행동으로 구절과 같이 2만 4천 명이 죽을 때까지 말씀을 왜곡해 명령함으로써 문제를 백성 모두 탓으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 가문 중 한 지도자였던 시므리와 미디안 백성 중 한 조상 가문의 수령이었던 수령의 딸 고스비를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하느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지 않았음에도 심판이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징벌 그 자체보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일을 가증하게 여기고 분노했듯이 거룩한 질투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질투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여 대화하는 모세조차도 인간의 정에 이끌려 하지 못한 것을 비누아스는 거룩한 질투심을 갖고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다는 사실에 우리 또한 거룩한 질투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비누아스는 지위와 경력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명하십니다. 악을 향한 비누아스는 비누아스의 분노는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친분을 따라 혹은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나, 또는 인간의 정 때문에 인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있지 않는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비누아스가 악에 대해 분노함으로 민족을 속죄했는데 우리는 하루 동안 무엇에 분노하며 살아가는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십니다. 미디안을 대적해서 처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31장에서 이행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31장 15절에서 이스라엘이 여자들을 다 살려둔 것에 대노합니다. 모세도 이제는 두 번째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애굽 노예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범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안주하며 마음을 빼앗기는 교회와 사회를 향해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안주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숨을 돌리는 것이라 변명하며 주저앉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이 본질을 혼탁케 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연합의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스스로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친분이나 조직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외면하지 말고 분연히 일어나 불의를 심판하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